서울신발을 뭐 살 수는 있고요. 어딘가에 대부분 중국에서 신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국에서 온 신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북한에서도 이 아랫동네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남한에서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나온 우리 동네에서는 아랫동네라는 거고 북한은 윗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동네 거는 한 원래는 한글만 쓰면 아랫동네 거라고 바로 봐줬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바코드까지 확인합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가짜지. 그치. 남쪽에서 진짜 남쪽에서 가짜지. 그래서 바코드가 탄탄을 시작하면 남은 거거든요. 아랫동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코드까지 확인해가지고 옷을 사요. 아주 그렇게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니 우리 학생들은 왜 고급적으로 줄인다는 유행이에요? 아시는 분이 저랑 따님이 있으니까. 그죠?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교복 줄여달라고 그냥 이만큼은 말리고 심지어 저희 딸 체육복도 줄여달라고 해요. 체육복도 줄여달라고 그렇죠. 저희 딸 체육복 줄여달라는 거 제가 끝내 안 줄여줬더니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더라고요. 저희 딸은 어쩔 수 없어요. 북한에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북한에서 줄여입고 거든요. 진짜 딸은 안 줄여줘요. 왜 그러시면 안 줄여줘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하는데 애들이 너무 겉멋에만 볼까봐 제가 해보니까 옷이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북한에서도 옷을 다 이렇게 그 안에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셔츠 같은 거를 위에다 그렇게 잠가서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뭔가 튀고 싶어가지고 저는 항상 옷을 위에 셔츠를 내리면 항상 안 되고 벤트를 차고 이렇게 하고 입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언니도 행사하는데 행사 티들을 다 넣어주잖아요. 저는 그 똑같은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늘도 가위를 빌려다가 잘라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내 걸로 쭉쭉 잘라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더니 대단하다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 똑같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죽하면 그러겠냐. 가위가 있으시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절대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은 반바지 핫팬츠는 모르겠고요. 어, 네. 색깔은요? 색깔은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청바지 입거든요. 아, 그래요? 청바지는 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나를 외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맨날 작업하고 입고 다니겠냐 이제서 그죠?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못 입게 하고 저는 심지어 청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그 뒤에 이렇게 뭐 주머니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고 영어로 써져 있었다가 청바지를 찢지 못하고 그 단속하는 사람한테 가위를 받으다가 그 주머니를 다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신을 당하다는데 정말 절대 못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면서 집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바지는 절대 못 입고요. 이렇게 어깨 다리를 만들고 그런 생각 같은 것도 못 입고요. 네. 아유, 말씀 좀 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옷 마음대로 입는 대한민국이 좋더라.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한국 가수요. 김은정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사상 최장수 여성 장관이다 이렇게 찾아봐요.